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오늘 비염기가 좀 심한데 이 비염기를 무릅쓰고 여러분들과 이 해적왕 루피 잡으러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아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아를 제대로 공개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고를 끄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2000개가 넘어요, 다이아가. 저는 오늘 3개만 뽑잖아요? 더 이상 뽑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애들 뜨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개가 뜰 수 있다. 생각보다 1000개 선에서 3개가 뜰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다이아 2300개 루피. 자, 해적왕 루피 용카보다 확률이 좋아요. 하비엥님 사랑해요.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 자, 남자아이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자, 무료 뽑기 렛츠고. 자, 자, 제 목표는 3개, 1000개에 3개가 목표입니다. 렛츠 고. 와, 첫 뽑에 나오면 진짜 이거 하비션은 레전드다, 그렇지? 어, 근데 느낌이 벌써 좋은데? 소리님 피면서 하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렛츠 고. 자, 형 느낌이 좋아요. 파란색 공격수라 그랬나? 득점단데? 아, 공격수. 아, 미치, 아프, 씨. 처음 공격? 오케이. 아, 무슨 아프가 나왔어. 아이, 끝났다, 그지? 에라이, 씨. 아이, 미치, 아프, 씨. 이거 이제는 한 번씩 나갔다 오는 게 좀 국룰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50개 썼어요. 내 목표는 3개. 800개로 도플 야마토 5황으로. 타이도 뽑았어요. 어, 이거 5황 루피라고 부르는구나. 만약에 루피 지금 5황이거든. 1, 2, 3. 아, 별로네. 빨간거에서 못 나오겠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뜨길 바래요. 후루. 저는 안 떠요. 자, 출발합니다. 하비 형 한번 안 나가고 뽑아보는 건 어때요? 그래, 오늘은 좀 안 나가고 뽑아보자. 안 나가면 될 것 같아. 바로 공격수. 바로 몽키 디 루피. 드소로 떴다. 씨. 아, 드디어 함정이 빠졌네. 아, 씨. 아, 함정에 빠졌어. 아, 함정에 빠지고 있네, 이거. 아, 나의 불운을 즐기지 말아라. 얘들아, 나의 불운을 즐기지 마. 내 불운은 나만 즐길 수 있어. 나의 불운을 즐기지 마세요. 발로 눌러봐요. 깜짝이죠. 오, 황금 깃발! 아, 요것도 느낌 좋죠? 자, 여기서 왠지 하나 뜰 것 같아요. 그소로가 뜨거나 루키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 뜬다. 드소로가 뜨거나 루키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는 뜬다 뜬다 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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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뜬다. 드소로가 뜨거나 와, 같은 느낌이. 나의 불운을 즐기지 말거라. 아, 다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 하나만이라 포기. 물어먹어. 씨, 나 짜증나. 아, 씨, 망했다. 야, 함정에 함자도 꺼내지 마. 아, 씨. 함정에 함자도 꺼내지 마. 아, 이거 완전 함정이 깊게 빠졌잖아, 이거. 아, 씨. 안 건너 불구경. 윤금미. 어? 윤금미가 나오면 나는 폭 기운이 좋아. 윤금미가 왔거든? 나는 윤금미가 오면은 폭 기운이 좋더라고.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별로 구독하는 사람들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갑니다. 렛츠고. 드디어 드가도 안 된다고. 자, 해적왕 루피. 자, 지금 눈 마셨어요. 해적왕 루피랑 나올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해적왕 루피랑 지금 아이컨택 했기 때문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 금깃발 또 나왔어요.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드가자 드가자 공격수 바운드맨 몽키 D 루키 쓰레기구나 쓰레기. 아, 그래서 1000개쯤에서 하나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근데 팀장이 2000개 날렸는데. 아하이 어허이 아이 아이 아 영웅버프 영웅버프로 초패킥을 했어야지. 아 아하이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래 비타민 음료를 하나 더 먹어봐. 혹시 모르니까요 자 비타민 음료를 먹을게요. 비타민 음료를 먹고 손 좀 씻고 오세요. 그래 손도 한번 씻고 올게요. 자 우리 유재석 성님 우리 유재석 성님의 자 기운을 받아서 고려은단 비타민 시청씨 간다 씨 자, 손도 씻고 왔어. 자 이 불운의 구문의 기운마저 씻어왔어. 남은 도 그렇게 씻겨 나갔다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 나 지금 방금 손 씻으면서 해적왕 루피 두 개 보고 왔어. 자 저 지금 손 씻으면서 해적왕 루피 두 번 보고 왔어. 가보겠습니다. 가자 손 씻으면 이제 나와라. 그래 우리 유재석 성님의 기운을 받아서 비타민의 힘. 자 현재 시청자 107명 왠지 107명이니까 나올 것 같죠? 근데 뭐 지금 루피는 복구 다이가 제맛이지. 지금쯤 하나 뜰 때가 됐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느낌 있죠? 자, 보트 하나 나올 것 같죠? 자, 스네이크맨이 빡 나와서 자, 득점자가 딱 떴는데 여기서 루피가 딱 뜨는 보트. 현재 남은 다이아는요 693개. 과연 500개 구간에서 진짜 루피가 터질 것인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방송이 아주 앵골이네요. 이거는 금기빨 맞죠? 그쵸? 자, 요거 조금 기다려만요. 아. 원, 투. 이거 이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좀 나올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느낌이 좋아요. 진짜 내가 말한 진짜 500개 구간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나오면 추가 뽑긴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이 안 좋거든요. 아 이제 불안하다 이제. 어 제발 제발 와아 나온다 했지? 500개 뿐인데 나온다 했잖아. 와 얘들아 형이 나온다고 했잖아. 500개 뿐인데 뜰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왜 내 말을 왜 못 믿니? 야 아, 짜증나 나. 아, 또 남이 뽑았는데 또 짜증난대요, 또. 남의 기쁨을 함께, 남의 행복을 함께 즐겨줘야죠, 여러분. 네? 여러분, 나의 기쁨을, 남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즐겨줘야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누르세요. 이 환경 기운 받는 거예요. 여러분, 2월달이 되는 달이에요, 여러분. 네? 하비 형의 좋은, 네? 요 금 기운을 받아가야죠, 여러분. 그죠? 느낌 알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운 받아서 여러분들도 뽑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500개 구간에서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불운을 씻는다고 손을 씻고 왔잖아요. 손을 씻으니까 불운이 털어져 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서 진짜 황금 기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 바로 저 본래 아까 나의 불운을 어? 예측한 이 사람들아 야 모르지? 여러분들도 뽑기 할 때는요 손을 꼭 깨끗이 씻고 이거 뽑기 하고요. 자 요거 고래 고려온다 비타민 D 요거 천이야 백이야 이거 꼭 먹으면서 여러분 네 뽑기 하긴 한데 저는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 진짜 개꿀이네. 와 네, 떴네 이게. 와 여러분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요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루피가 나올 거예요. 어, 우리 레인이 먼저 1000원 후원을 쳤네요. 자 고마워요. 아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돼. 떴는데 또 뽑느냐. 이제 그만해요. 슬슬 말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올인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루피 한번 간 거고요. 그리고 올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뭐 오니가시마 로우 5성에 드조로 5성에
그리고 해적왕 루피 하나 뽑았으니까 2300개? 2500개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탄을 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배포님도 편집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편집자분도 편집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아주 찾아뵐 수 있는 게 또 좋은 점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야죠. 회사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사랑이래요. 참고하시고 그럼 이만 안녕.